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 여기입니다. 8월 30일. 8월달도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하루가 남았네요. 하루가 남았습니다. 8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지 않아서 이틀 동안 비가 계속 왔죠. 요 앞에 아이들, 앞에 테이블의 아이들, 여기하고 저쪽의 아이들은 온전히 다 비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비가림을 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비를 맞아도 될것 같아서 지난번에 물은 주기는 했지만 뭐 가는 아이들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비를 온전히 다 맞은 아이들 완전히 빵빵해졌고요. 치마를 입지는 않았어도 이렇게 아이들이 빵빵해진 모습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앞에 아이들, 테이블 아이들 며칠 전부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비 와서 못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아이들 살펴보고 출근할게요. 저기 뒤에부터 한번 해볼까요? 야곱새니금이에요. 야곱새니금 이렇게 요 화분에서 늘어지게 잘 크고 있는데 여기 밑에 하얗지는 거는 제가 좀 떼줘야 될것 같네요. 야곱새니금이고 웨딩드레스도 빗물 먹어가지고 이렇게 펑퍼짐해졌고요. 그리고 저거는 꽃대인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잘라주진 않았어요. 그냥 두고 보려고요. 웨딩드레스도 이런 모습으로 가득해주고 있고. 프리즘, 이 아이는 지금 꺼내가지고 화엽을 좀 떼줘야 되는데, 무거워서 제가 들지 못해요. 이 화분 자체가 높고 무거워가지고, 요거는 제가 주말에 시간 되는 대로 화엽을 좀 떼줘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도 펑퍼짐 해졌죠? 이렇게 뚝보기를 들고 있습니다. 물을 좀 털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줬고요. 여기 뒤에 아이들,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슈가베이비예요. 슈가베이비하고 먼노초라. 지난번에 저쪽 반대편 쪽에 사각 화분에 있던 아이들 제가 분갈이를 좀 집을 좀 옮겨줘야 되겠다 했었잖아요. 요쪽에 블루하나 초라 요아이 화분하고 같은 화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농장 갔다가 그렇게 구해왔어요. 그래갖고 먼노초라 똑 떠서 이렇게 앉혀줬고요. 또 슈가베이비도 똑 떠가지고 이렇게 앉혀놨습니다. 큰 집에서 아이들 잘클것 같죠? 슈가 베이비하고 먼노 철아 이렇게 분갈이 해줬고, 고기 옆에는 블랙 블루아나 철아예요. 그리고 얘는 홍매화. 저쪽에 새자매 꽃밭에서 성장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홍매화 하나 이렇게 콩분에다가 심어놓은 아이인데 뿌리 잘 잡고 있고요. 여기 루비도 제가 분갈이 다시 해줘야 되는데 아직 손을 못 댔습니다. 루비도 이제 조금 작은 화분으로 옮겨줘야 될것 같고. 얘는 이름이 뭐더라? 아르만도. 아르만도도 입장에 이렇게 까먹거뭇하죠. 얘도 화장기가 좀 있어요. 저 입장들은 이제 하얗지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도테랑 아이들도 빗물 먹고 이렇게 통통해졌고요. 나나 후쿠미니 아가들도 잘 크고 있고, 복대 아가들 잘 크고 있죠? 플로리디티 이 군생아가. 와, 여기 생장점이 없어진 부분에서 이렇게 군생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플로리디티입니다. 이제 좀더 있으면 더 예뻐질 거니까 기대해보면 될것 같고. 얘가 이름이 스노우반이에요. 아, 맞아. 스노우반이. 큰아이 제가, 하나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화분도 요 화분을 이렇게 해줬고, 저쪽에 아가 하나 키워주고 있는 얘는 스노우반이. 스노우반이가 좀 크죠? 얘는 패러독스 쳐라. 패러독스. 패러독스 철학 아니고 패러독스입니다. 요 아이도 이렇게 빗물 먹고 통통한 입장들 보여주고 있고, 여기 나나 후쿠미니 아이들 너무 이쁘죠? 현재 이렇게 자라고 있는 나나 후쿠미니고요. 얘는 피치스앤크림이에요. 피치스앤크림도 요 아이도 저와 함께 오래된 아이인데 한 2년 반 정도 된것 같아요. 이 아이도 저기 입장들이 많이 줄여가지고 제가 이 화분으로 올 봄에 올 초에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이렇게 입장들도 많이 이제 키워주고 특히나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피치스앤크림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아모르파티예요. 아모르파티 유아이도 저와 함께 2년 반 정도 됐을 거예요. 피치스앤크림이랑 아마 같이 왔었던 아이들일 거예요. 그때쯤 와가지고 이렇게 크고 있는 아모르파티 입장들 좀 통하죠? 얘 정이야, 미국 정이야. 아, 얘는 목대가 좋지 않네요. 자, 미국 정이야. 이거 최근에 제가 데려온 아이잖아요. 이렇게 목대가 고사됐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 그냥 이렇게 꼽아놓을게요. 미국 정이야라는 아이, 이 아이는 좀 많이 정이야가 많이 웃자라는 아이들이잖아요.
극적 우짜라 있는 아이를 하나 데려왔어요. 이렇게 미국 정약고요. 얘는 라조야. 라조야도 이렇게 보니까 또 화엽이 있어가지고 화엽을 좀 떼줘야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라조야 보여드렸고요. 레드크라우스 철아. 레드크라우스 철아도 이렇게 빗물 많이 먹고 이렇게 좀 통통해지는 모습이에요. 이 아이도. 물은 좀 빠졌지만 다시 이제 물 들면 되니까요. 요 몰라코. 몰라코가 키가 이렇게 컸어요. 입자도 조금 줄이 떨어지고. 요 몰라코하고 저 안쪽에 있는 차고만 자그만한 몰라코가 있어요. 요 화분에다가 합식을 다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로. 주말에 한번 도전해 봐야 될 것 같고. 얘는 샤를루즈. 샤를루즈 두 아이들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얘는 서경이고요. 마켈러스. 마켈러스도 하엽이 지고 있네요. 요거는 아직 하엽이 안 떨어졌고. 마켈러스 이렇게 크고 있는 아이 보여드리고. 부케. 그리고 다즐링이라는 아이. 이 아이도 참 신기한 아이고. 엘샤. 엘샤 아가들 좀 보세요. 빗물 먹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으로 옮겨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게 잘 크고 있는 아이고 엘샤도 보여드리고. 얘는 뱀바디스예요. 목둥이 뱀바디스. 이렇게 요 자리에서 있어주고 있고. 예예 백봉. 백봉 이 아이들 제가 하나 두 개 사다가 키워가지고 이렇게 목대가 목줄하고 많이 됐죠. 목대도 좀 길었고. 합식해준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꼬집게 가지고 이두로 나온 아이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백봉. 아유 이쁩니다. 이뻐. 이렇게 물 들고 물 들어서 올 여름 이 자리에서 잘 견뎌졌어요. 빗물도 많이 얻어먹고. 확실히 백봉은 물을 좀 줘가면서 키워야 되는 것 같아요. 작년만 해도 제가 키울 줄을 잘 몰라서 많이 얼굴을 엄청나게 줄였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래도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백봉이에요. 요건 두무니빛이 우리대. 이 아이도 올 초에 저희 집에 왔을 거예요. 이 아이도 이렇게 예쁜 모습 함께 해주고 있고. 얘는 빛이 우리대. 이 아이도 이렇게 예쁜 모습 함께 해주고 있는데 요 꽃대가 또 이렇게 꽃이 졌네요. 벌써 여기도 그렇고. 요렇게 진 꽃대만 잘라줄게요. 아이고 떨어져라 오바. 자, 꽃 진 부분만 잘라줬고. 요렇게 초점이 안 맞아. 됐다. 빛이 우리대 꽃대예요. 꽃대도 꽃이 활짝 피지는 않고 저 상태로 있네요. 빛이 우리대. 얘는 둥근잎 빛이 우리대. 얘는 프릴수연이에요. 프릴수연도 빗물 먹고 통통해지고 입장들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에스메랄다. 여기 아가들 잘 나오고 있어요. 꼬물이들. 꼬물이들 잘 키워주고 있는 에스메랄다. 그리고 얘는 이름을 모르겠고 선물 받았던 아인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옐로우 멜로우도 많이 초록초록 하죠. 근데 제가 뾰뽀기를. 자, 옐로우 멜로우도 무르기가 살짝 아직 보여 있어서 아까 털어준다고 털어줬는데 아직 있네요. 네, 옐로우 멜로우 잘 크고 있고요. 도테랑 아가들 이런 모습이고. 얘는 골드너겟이라는 바위소리예요. 골드너겟 올 초에 빨갛게 물들었던 골드너겟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인데 지금 현재는 이런 모습 색깔이거든요. 요 아가들 이렇게 많이 컸고요. 아가들 분리해줄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얘는 양진이고요. 양진 요 아이도. 야, 양진 날짜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얘는 22년 10월 30날. 아, 예. 콩실이다 요 그쪽에서 구입한 아이인가 봐요. 자, 그쪽에서 구입했던 양진도 이렇게 크고 있고. 레드 다이아몬드 얘는 입구로 키운 아이. 입장 하나 엄마 몸 달려서 온 아이인데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리틀잼 좀 보세요. 저희 집에 리틀잼 녹아 내렸습니다. 입장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의 모습을 드렸습니다. 처참합니다. 그래도 이런 아이도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저는 희성아이들처럼 희성금처럼 이렇게 탑돌이들이 참 힘들어요. 요 아이들 이렇게 지금 희성금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요 자리에서 빗물 먹고 그대로 잘 있어주고 있고. 얘는 맥도가리예요. 맥도가리. 아이고 두포트 제가 사다가 심은 아이들인데. 아, 이 아이들은 진짜 두포트 합식해 놓은 아이들인데. 겨울에 댕에도 있고. 목대밖에 안 남았다가 다시 또 입장 내어준 아이들 맥도가리.
맥도가리는 정말 겨울에 위험합니다. 실내로 옮길 겁니다. 올해는 미리미리 옮길 겁니다. 이렇게 하엽 털어주고 이쪽에 아이들까지만 보고 갈게요. 자, 얘는 할로윈 철아, 아, 캐시미어 철아. 캐시미어 철아 매니아님 파니다 여기 놀러갔다 데려온 아이. 이렇게 잘 크고 이 아이도 분갈이를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블금 3두짜리 마블금 유자리에서 잘 있어주고 있고, 얘는 레몬베리, 레몬베리. 그리고 얘가 꽃 돛단배 철아예요. 얘가 손깍지가 있어가지고 요 상처가 조금 있죠. 이런데 손깍지가 있어서 좀 고생했던 아이인데 그래도 지금 잘 치유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자라고 있고, 얘는 적개성이고, 여기 얘 한번 엎어졌다가 살아났습니다. 원종 자라고사. 여기 러블리로즈 입구도 있고, 이 흑목단은 콧대만 올라왔다가 꽃대가 이렇게 그냥 떨어져 버려요. 꽃이 피지를 못하네요. 이 흑목단은 꽃을 못 피우고 현재 이런 모습이고, 얘는 슈퍼클론 1930 좀 보세요. 1930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얘는 몽실시고요. 여기 세트 화분으로 이렇게 놓으니까 귀엽죠. 슈가베비하고 먼도철아하고 이렇게 화분 하나 또 누다 심어져 있던 화분이 있는데 공간이 없어서 누다는 뒤로 뺐습니다. 그리고 얘가 피트라인이라는 아이. 피트라인 여기 있는 아이들 오랜만에 보여드리네. 원종 라라도 이렇게 크고 있고, 황홀한 연꽃 하나 있고, 여기 아이들은 세 아이 다 라지아가 아이들이에요. 라지아가 늘 빨갛게 물들 그날을 기대하면서, 자, 이제 다시 원우치로 가겠습니다. 자, 원우치로 가서 오늘은 뭐가 또 이뻐 보이나. 자, 우리 아이들 중에서 아나 후쿠미니. 아, 이 아이 참 이쁘죠? 이렇게 비물 먹고 통통해진 입장에 퍼지기는 했어도 끝에 입장들은 물들어가지고 너무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나나 후쿠민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지민의 옥상달이었습니다.